오늘 이 자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분쇄, 최저임금 1만원 쟁취, 공무원 정규조 법외노조와 탄압 분쇄, 공적연금 강화, 건설노동자의 고용 개선 법정 개정, 4.16연대 탄압 및 국회 입법권 부정,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국민과 국회를 이겨먹더니 기어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습니다. 이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우리는 종합투쟁으로 우리의 생존과 이 땅의 민중들의 자존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길에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진군하겠습니다. 투쟁!